제가 일단은 이 냄펜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레이저를 끄고 이렇게 한번 떨어뜨리고요. 흔들고 이쪽에서 켰다가 또 끄고 다시 와서 이렇게 켰을 때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아까 전이랑 똑같은 위치에 가로선과 세로선이 지금 겹치는 게 보이시죠?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장 작지만 밝고 선명한 그리고 스마트한 레이저 레벨기를 한번 소개시켜봐 드릴까 하는데요. 자, ACPT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모델은 HL-11G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HPT라는 3DG 레이저 레벨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사용해 보신 분들께서 정말 반응들이 너무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작고 깜찍한 8배 밝기에 그린 레이저 레벨기가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열어서 살펴보면요. 오, 이렇게 한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오, 케이스, 그리고 충전기 케이블, 자석 브라켓이 들어있습니다. 요 케이스를 열면은 요렇게 레이저가 들어있는데요. 8배 밝기의 그린 레이저로 출시가 되었고요. 현존 나와 있는 그린 레이저 중 가장 밝은 밝기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오슬람 다이오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바닥 세로선, 그리고 정면 십자선, 그리고 천장 세로선 요렇게 나가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충전하는 방식은 C타입 으로 충전을 하는 거고요. 완충 시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 그리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7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정말 작고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이 그린 레이저라는 불빛이 제대로 나올지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일단 방식은 수동 주방식 타입의 레이저 레벨기고요. 방수 방진 등급 같은 경우는 IP54등급으로 앞에 오는 5가 먼지를 막아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5라는 거는 거의 웬만한 먼지는 다 막아주는 정도의 등급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4가 물을 막아주는 정도인데 4라는 수치는 일반 소나기가 내리는 정도까지 까지는 괜찮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차범위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최대 사용 거리는 25m고 혹시나 수광기라는 거를 이용하게 되시면 50m까지 범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8배 밝기에 독일 오슬람 다이오드가 장착이 되었는데도 금액이 5만원 후반대라고 하거든요. 진짜 레이저 시장에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이 제품을 들고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제가 직접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 현장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작동을 시켰을 때 이 반경이라든가 이 레이저가 나가는 선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지금 전원 버튼을 요 앞쪽으로 밀게 되면은 이렇게 불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이유는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 깜빡깜빡 거리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천장에 세로선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정면에 세로선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가로선도 이렇게 디귿자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바닥선이 나가게 되는 타입이에요. 천장에도 십자가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옆에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타입은 아니고 정면 십자, 양쪽 가로선, 그리고 천장 세로선, 그리고 바닥 세로선 이렇게 나오는 타입이고요. 자, 그리고 위에 지금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자, 가로선이 꺼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세로선이 꺼지고 가로선만 나오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가로선, 세로선 모두 나오게 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가로선만 쓰고 싶다고 하시면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로선만 쓰겠다고 하시면 요렇게 쓰시면 되고, 십자가 전부 다 나와야 된다고 하시면 요렇게 쓰시면 되는 타입이에요. 여기서 지금 세로선은 요렇게 내가 지금 바닥에 두고 수평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돌리게 되면은 요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수직 수평을 맞추면 되는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이 추방식의 방식이다 보니까 수평이 안 맞을 경우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걸로 알려줘요. 그래서 수평을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경사면이 져 있는 곳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쓰고 싶으실 경우에는 자, 일단은 전원을 끕니다. 전원을 끄실 때 뒤로 끝까지 밀어주셔야지 안쪽에 추가 정확하게 딱 고정이 돼서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을 끝까지 밀어서 꺼주시고요. 위에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1, 2. 자,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수평이 안 맞더라도 깜빡깜빡 거리는 게 없죠. 근데 요 모드에서는 수평이 안 맞더라도 깜빡거리는 거 없는데 5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깜빡. 지금 내가 쓰는 모드가 수평을 맞춰서 쓰는 모드가 아니라 수동으로 락을 걸어서 추를 고정시켰는 상태에서 쓰는 모드라는 걸 알려줘요. 경사진면에서 쓰시고 싶다고 하시거나 수평이 안 맞더라도 선이 나와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HPT3DG라는 모델이었어요. 이 제품과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이 제품은 이렇게 켜게 되면은 바닥에 일단 십자선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래서 이제 3DG라는 모델인데 타일을 하시거나 바닥에 수직 수평이 나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타입이겠죠? 근데 지금 11G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닥선이 하나밖에 안 나갑니다. 하나밖에. 자,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간다는 차이가 있고요. 11G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가로선이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보통 이제 이 3DG 레이저를 사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쓰시다가 자, 저기 오른쪽을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요게 지금 위에 게 3DG 타입이고요. 요 밑에 선이 지금 11G 모델의 선이에요. 11G 모델의 가로선이 더 바닥에 거의 근접하도록 낮게 나오는데 이 낮게 나오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걸레받이 작업이나 이런 분들은 가로선이 바닥에 낮게 나오길 원하세요. 가로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상 바닥에 지면에 나왔을 때 더 낮출 순 없습니다. 물론 삼각대를 이용해서 가로선을 올리는 행위는 어떤 제품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낮추는 행위는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3DG를 샀다가 걸레받이 작업이나 가로선이 낮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 또 4D라는 바닥 쪽에 낮게 나오는 제품을 사시는데 지금 이 11G 제품 같은 경우는 굳이 3DG 모델 비싼 타입을 안 쓰시더라도 이렇게 바닥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미니 타입의 그린 레이저 레벨 같은 경우 물론 정면에 십자가 나오는 타입은 많아요. 바닥선이 멀리 나가면서 천장도 나오면서 가로의 반틈까지 나오는 타입은 잘 없는데 이게 밝기도 굉장히 밝게 나왔다고 느껴졌는 게 HPT3DG 모델이 정말 밝았었는데 자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게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HPT3DG 모델이고 요게 지금 11G 모델인데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일단 지금 밝기가 생각보다는 정말 밝거든요. 멀리 길게 많이 나가요. 왼쪽이 지금 3DG 타입이고요. 이게 6배 밝기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밝은 게 보이시나요? 아래쪽도 위에가 지금 3DG 타입이고 아래쪽이 11G 모델인데 11G 모델이 지금 그린 레이저 8배 밝기로 나와서 이렇게 길게 멀리 밝고 선명하게 나가는 미니 타입이에요. 물론 바닥선이 십자가 안 나오는 거는 3DG보다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조가격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금 멀리 십자가 나오고 바닥선 세로선까지 나온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렇게 선이 밝게 멀리 나가고 십자가 나오고 가로선이 낮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더라도 일단 레이저의 이 쓰는 목적이 정밀하게 수직 수평이 맞느냐 측정을 하기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일단은 똑같이 레이저를 켜서 겹쳐지는 부분에 체크를 해두고요. 이거를 떨어뜨리고 밖에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서 다시 또 켰을 때 그 자리에 겹쳐지는지 십자가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레이저를 켜가지고요. 제가 일단은 이 네임펜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레이저를 끄고 이렇게 한번 떨어뜨리고요. 흔들고 이쪽에서 켰다가 또 끄고 다시 와서 이렇게 켰을 때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아까 전이랑 똑같은 위치에 가로선과 세로선이 지금 겹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놀랐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정말로 고가의 레이저를 수리할 수 있는 장비인데 수리 장비도 HPT 본사에는 들어와 있어요. 보통 이제 저가의 레이저 레벨 같은 경우는 AS가 안 되거나 그냥 막 교환을 해줘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렇게 지금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충격에 의해서건 어떤 경우에 의해서건 레이저 수평이 안 맞거나 수직이 안 맞을 경우에 이렇게 얹어서 수리가 쉽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HPT에서 레이저 레벨기 수리 담당을 하고 있는 방영재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지금 장비들을 봤는데 이 고가의 장비로 할 수 있는 행위라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충격에 의한 수직 수평 틀어짐이 가장 많아서 해당 장비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충격에 의해서 보통 다시 올려서 쓰려고 보면은 가로선이 삐딱해지거나 세로선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 장비를 통해서 보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는 지금 선이 다 맞는 상태이지만 보통 충격이나 낙하에서 가져오신 분들은 저 선이 틀어지거나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해당 장비를 통해서 보다 정밀하게 교정해서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면 화면에처럼 세로선, 수직선과 수평선이 지금은 맞는 상태인데 떨어져서 오면 저게 안 맞는데 이 기기를 통해서 조절해서 최대한 맞춰서 보내주신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이 장비가 정말로 비싸 보이는데 만지는 게 어렵진 않나요? 네, 해당 장비는 저희 HPT 주문 제작 제품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교정 후에 다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 1순위인 충격에 의한 교정 요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제품을 만드는 게 최선이겠지만 낙하 충격에 의한 교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부품 상시 보유와 산의 교정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현장 사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시 예정인 4D, 전자식 등 좀 더 다양한 레이저 레벨기가 준비되고 있으며 측정기기 제품에 있어 기능만큼 중요한 건 빠르고 정확한 사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저희 HPT는 소비자분께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정확하고 빠른 대응으로 만족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와, 하여튼 얘기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 사후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나올 레이저들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레이저 레벨기를 수리할 수 있는 장비까지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진짜 믿음이 갑니다. 이 레이저 레벨기를 취급하는 회사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저렇게 레이저 레벨기를 보정하고 수리하고 AS를 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이제 혹시나 떨어뜨려서 혹은 수직 수평선이 안 나오거나 틀어지더라도 모든 게 AS가 된다는 부분이 너무 믿음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HPT 제품의 레이저 레벨기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미니 레이저 레벨기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작업 환경에 가서 레이저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봐 드렸고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3DG라는 이 제품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느꼈는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너무 작고 귀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레이저의 굵기나 선명함 그리고 밝기가 너무 괜찮았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HPT 3DG라는 모델을 보여드렸을 때 그 제품도 레이저 선이 정말 선명하고 밝다고 느꼈었는데 그 두 가지 제품과 비교를 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일단은 웬만한 작업은 되겠더라고요. 일단 삼각대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래 위로 높낮이를 이용해서 높은 곳 낮은 곳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가로 수평 선이 정말로 낮게 나와서 내가 지금 우주선 타입의 레이저를 가지고 있는데 혹은 3DG 타입의 레이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레바지 작업이나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어쩔 수 없이 4D라는 제품을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5만원 후반대에 이 정도 밝기의 그린 레이저가 정면 십자도 나오고 가로 수평선이 낮게 나와준다면 4D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부분을 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딱 생각이 들었는 게 보통 이렇게 메인 레이저를 설치해놓고 쓰고 계실 때 요 지금 11G를 켜서 서브용으로 목줄 대용으로 써도 너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자리에 고정을 시켜놓고 삼각대에 꽂아놓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펼쳐서 목줄 대신에 쓰고 또 이동해서 여기서 요만큼 쓰고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기존에 레이저 레벨기를 가지고는 있는데 가로선이 낮은 제품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안성맞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수직 수평이 나오는 그린 레이저 레벨기 좀 괜찮은 거를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HPT 브랜드 대표님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요 11G 그린 레이저 레벨 8배 밝기를 10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셔서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모두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또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아시게 된다면 좋을 법한 꿀팁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레이저 레벨기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요. 일반 추방식이랑 전자센서 방식이 있는데 전자센서 방식은 아니고요. 일반 추방식 타입의 레이저 레벨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장이 나는 게 물론 충격과 떨어뜨림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원을 켜시게 되면은 수평이 안 맞을 경우에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안에 지금 추가 이렇게 움직여요.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수평을 맞춰야지만 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멈추고 그리고 좀 흔들렸던 게 멈춰져야지만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작업을 하시다가 이 상태에서 그냥 들고 갑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놓고 또 사용하다 들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에 추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항상 레이저 레벨기를 다 쓰시고 딴 데로 이동한다거나 가지고 가실 때는 꼭 전원 버튼을 끄셔서 이동을 하셔서 다시 쓰는 위치에 왔을 때 작동을 시켜서 사용을 하셔야지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